세계 문화유산 등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래서 제가 미리 찾아가 보았습니다. 고령에서 제가 이번에 찾은 곳은 바로 지산동 고분군인데요. 앞에서 설명해드린 대로 지산동 고분군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얼른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지산동 고분군 올라가는 길은 경사가 좀 있어서 만만치진 않았습니다. 힘들게 5분 정도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올라가서 보는 풍경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앞에 시원하게 펼쳐지는 풍경들이 이 초록초록한 여름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만한 풍경이었는데요. 제가 간 날은 아쉽게도 비가 조금 왔지만 그래도 멋진 풍경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 나무 밑에 앉아 있으니까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방문하시는 분들은 여기 꼭 한번 앉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분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위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고문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와, 진짜 그 옛날에 이 높은 곳까지 올라와서 무덤을 만들었다는 게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름에 방문해서 저는 이 초록초록한 매력을 느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곧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지도 모르는 이 고분군에 미리 오셔서 한번 구경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름에 하지만 땀 흘리기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가야 수목원도 준비를 했는데요. 대가야 수목원은 고분군과는 달리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이 수목원에는 여름꽃들이 피어 있어서 훨씬 더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 여름에 초록초록한 매력을 이곳에서도 느낄 수가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했을 때는 모감주 나무에 꽃이 피어 있어서 이 황금빛 매력을 더더욱 느낄 수가 있어서 훨씬 좋았습니다. 이 대가야 수목원에서 고령의 여름 매력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날씨가 많이 좋지 않아서 굉장히 불안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느끼는 시원한 바람과 대가야의 장엄함이 너무나도 좋았던 지산동 고분군이었습니다. 진짜 이 고분군이 인기가 더더욱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방문하셔서 조금 더 여유로운 고령의 고분군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